누군가에겐 아픈 기억이, 누군가에겐 배움의 장소가 된 근대 문화의 거리. 그 중간엔 외롭게 방치됐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.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 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동네에서 자랐거든요. 네네. 많이 다니던 동네인데 건물이 제 어릴 적 그 기억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. 기존의 한일교회 자체가 군산의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한때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텅 빈 교회. 쓸쓸했던 그 공간에 고민형들이 찾아와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. 우릴 꿈과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 귀여운 천사들. 어릴 적 추억이 하나 둘씩 떠오릅니다.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. 1930년대 군산의 근대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도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. 선생님! 여기는 제가 많이 본 곳이네요. 그 일본식 가옥 맞죠? 그렇죠. 예전에는 히로스 가옥으로 불렸었고. 등록문화재인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수탈당한 쌀이 빠져나갔던 군산항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군산의 박물관이 지어진 만큼 군산의 특색을 가장 알리고자 따로 관을 만들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군산의 역사의 그 주요 포인트가 되는 쌀 수탈 장면을 넣지 않을 수가 없어 저희가 맞춰 넣었습니다.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잊을 수는 없는 역사지 않습니까?